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1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인보이스 토탈 바뀌었죠. 이전에 이거 뭐로 되어있었나요? 인보이스 아이템 퀀터티로 되어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보이스 토탈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보시면은 트랜잭션에서 아이디, 트랜잭션 아이디는 이러하고 셀러, 바이어, 그리고 ABC 어마운트는 이만큼. 예, 24.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상품이 KRW를 표준은행이 홍길동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대금을 표준화폐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KRW의 가격이 1원이죠. 1원이 표준화폐로 얼마로 돼 있나요? 0.001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이고 그리고 여기가 인보이스 아이템이고 다음에 인보이스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belonging to 프로덕트에서 인보이스 아이템 그런 다음에 다시 인보이스 그죠? 진행되는 단계 보이시죠? 그래서 프로덕트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 아이템즈 그리고 인보이스 해서 이제는 이전과 달리 인보이스에 포함되는 상품들 프로덕트의 수 아이템의 수가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코드를 제가 구성을 바꿔놨어요. 그 바뀐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짤막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남 리듀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서브토탈 구성 도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 지금 구성되어 있는 표 그러니까 저 코드들을 한 줄 한 줄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중간 정도 되니까 너무 간단하게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좀 차분하게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번 에피소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조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rinciples of PaaS에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시뮬레이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이 개념 없이 바로 보시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서 대략 한 10개로 구성했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자, 전제권은 PaaS입니다. PaaS. 이름은 PaaS로 붙였어요. Passport with Abstracted Society. 그러니까 추상화된 사회가 포함된 추상화된 사회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패스포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전제권인데 그냥 전제권이 아니라 Abstracted Society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Society가 아니라 Abstracted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이 PaaS는 뭐 PaaS라고 하겠습니다. PaaS는 각각 이것을 이제 이용할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 한 다음에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상정을 하고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Abstracted Society가 들어가 있고 패스 속에는 이것을 이제 Concrete Society로 바꿔서 각각의 각국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가 만든 이 파스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사정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구성한 제반 요소들을 수중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제반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에피소드부터 다음 에피소드부터 시뮬레이션할 부분이 요거예요. 금융과 화폐 요 부분이죠. 금융과 화폐라고 하는 부분 요 모듈을 기초로 해서 제반 모듈들 요 위로 4개 아래로 4개 8개의 모듈이 추가적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10개 정도의 모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런 모듈들 주변에 있는 초록색 쉘로 있는 모듈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쉘로 구성한 모듈들을 기초로 해서 또 이 오렌지 색깔의 모듈들이 구성이 되도록 계층적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는 게 금융과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존의 블록체인하고 다르죠.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들은 대개 어떤 좀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개념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오픈에시는 처음부터 국가 주도형을 상징한 designed assuming the role of a nation 국가들의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상징한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로 기술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이 주축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정보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도록 그렇게 될 수 없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가 주도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나 특수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획득을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도 다른 개인들보다 더 정보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파스 그 자체입니다. 시스템 그 자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기 동등한 포지션으로서 이 데이터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빅브라더는 없습니다.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코드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코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승한 이 코드들 있잖아요. 이러한 코드들은 한 줄 한 줄 그리고 코딩 자체는 그렇게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설계가 중요한 거지 코드는 단지 설계를 디자인되어 있는 설계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지 왜 코드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왜 이런 펑션들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지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전에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없었죠. 그죠? 이런 종류의 시스템이 없었어요.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론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본론인 코드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미 작성한 코드만 하더라도 그 파일이 한 3,400개 분량이니까 지금 벌써 그 정도 분량이니까 굉장히 많죠. 앞으로 이것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이 작성될 겁니다. 이 모든 파일들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설계자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도 볼게요. 다섯 번째, 이러한 원칙, 이러한 원칙의 1번부터 0번부터 5번까지인가요? 여기까지, 4번까지죠. 이 원칙에 따라서 다음 항목들이 결정된 거예요. 다음 항목 5번부터 쭉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모든 유저와 엔터티와 수풀들은 국가에 의해서 발급된 서티피킷을 가지도록 그렇게 설계됩니다. 그죠? 국가가 운영 주체니까 시민들은 주민등록증을 갖는다거나 혹은 뭐 의사는 의사 면허증을 갖는다거나 혹은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을 갖는다거나 혹은 기관은 기관으로서의 어떤 우리 한국 정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관은 그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지가 다 규정되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읍면동 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그러한 기존의 국가 시스템들을 코드로 구현을 한 겁니다.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개인이나 혹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어떤 종류의 자격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는지를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청을 가거나 법원을 가거나 경찰청을 가거나 경찰서를 가거나 할 때 경찰서 들어서자마자 여기가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이 경찰서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증명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든가 경찰관에게 경찰관 시험을 뭐 합격했다는 뭐뭐 증명서를 나한테 보여달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한 눈에도 아 이거는 경찰서구나, 이거는 한국 정부가 설치한 기관이구나,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파스를 구성하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구성됩니다. 이런 모듈들이 다 구성이 돼요. 이 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백엔드 모듈로 다 구성을 했죠. 그죠? 지금 이제 프론트엔드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몽땅 다 쉽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쉽게 사람들이 아 여기 가상의 조직이지만 이 조직은 정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한단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주제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볼게요. 모든 유저들은 적어도 하나의 엔티티,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하나의 법인을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법인의 대표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건 좀 특이해야죠. 태어나면서부터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모든 개인이 독립적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내부 중에는 밸런스 시트도 포함되죠. 그렇죠? From birth to death. 그죠? 그래서 개개인이 쓰는 돈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남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동작한다면은 파스라고 하는 것이 의도한 대로 동작한다면은 결국 모든 것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제 하루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팔린 김밥이 몇 줄인지, 그죠? 혹은 어제 하루 동안 우리나라 한국 전국에서 팔린 짜장면은 몇 그릇이고, 짬뽕은 몇 그릇이며, 거기에 사용된 밀가루 양은 얼마이고, 주방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 주방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총 근무 시간을 합치면은 몇 시간인지가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개인도 다른 개인보다도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끔찍한 사회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다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계한 것이 실제로 코드로 표현된 것들이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에요. 다. 그죠? 그래서 코드 한 줄 한 줄이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진 않는데 곧 다룰 주제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과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 표준적인 문서의 포맷은 HTML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예를 들어 전자문서죠. 전자문서를 가지고 발급받은 전자문서가 없으면 입국을 안 시켜주겠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 196개 국가들이 제각기 다른 문서 양식과 제각기 다른 언어로서 그러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게끔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양식을 다 비치해 놓고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196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양식은 아래 한글이나 아래 한글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래 한글은 우리나라는 쓸 수가 있지만은 아래 한글을 미국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HTML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건강진단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들, 그리고 종이 문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Paper documents will not be used anymore.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이고, 전자문서이면서 그 문서는 HTML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모든 국가들이 그 문서들을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식도 통일된 양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통일된 양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코딩의 또 주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문서의 종류는 무지 많죠. 수천 종, 수만 종의 문서가 있는데 그걸 표준화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그럼 모든 문서는 반드시 수풀입니다. 수풀. 수풀에 의해서만 제너레이트 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누구도 문서를 만들 수도 없고 문서들을 업데이트 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고 오직 수풀에 의해서만 문서의 생성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구성한 내용 결과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할 코드 결과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부분을 나눠서만 얘기를 하자면 프론트엔드에 사용되는 전체 코드 중에서 우리가 코딩한 코드 내용 중에서 1% 안팎만이 프론트엔드에 할당됩니다. 나머지 99%들은 다 백엔드에 쓰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게 프론트엔드 부분이잖아요. 프론트엔드 부분으로 해서 사용자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뭐 등록하고 뭐 다음에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가서 눈에 보이고 뭐 어떻게 하는 코드들이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인격증 왔으니까 인격증 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프론트엔드입니다. 이 프론트엔드 중에서 여기 있는 코드들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우고 이름하고 내셔널리티하고 타입 이 정도만 남겨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 중에서 99%는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들만 사용자들 유저 인터페이스에 활동된다는 거. 그 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오픈에시, 파스는 오픈에시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이고, 오픈에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집이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마을이에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지금 마을에 살고 있는데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얘는 여러 집이 모여 산다. 그 이유는 한 집만 떨어져서 살게 되면은 그 집은 도둑이나 강도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살게 되면 집들이 집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원리를 똑같이 데이터에 적용하는 겁니다. 오픈에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아. 어느 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를 울러 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를 우리가 구성한 거예요. 금융이나 화폐라고 하는 이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둘러싸고 요 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엮여 있어야 돼요. 이걸 인트라킹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트라킹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스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전자기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파스를 받아들인 국가, 한국이면 한국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만약에 파스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한국은 사회의 한두 섹터, 어떤 정부기관의 어떤 특정 용도로서 파스를 쓴다거나 출입국 관리 용도로 쓰겠다거나 방역 용도로 쓰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파스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파스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한국 전체, 한국을 구성하는 모든 사회 시스템, 학교, 병원, 교통, 물류, 유통, 시장, 뭐 등등등 주택, 모든 한국이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골격이 되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골격 역할을 하는 모든 사회적 인프라에 이 파스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컴프레헨시블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한 겁니다. 보시면 국세청도 있고 특허청도 있고 뭐 의료, 뭐 의복, 뭐 별의별 게 복지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 서로 둘러싸서 마을이 되는 거죠. 마을이 되어서 이 마을이 각각의 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우리 파스가 제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죠? 국가 전체가 하나의 컨택트리스 소사이어티, 비접촉 사회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접촉 사회. 달리 말해서 모든 사회의 기능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으로 동작. 사회 모든 기능, 밥을 주문하고 짜장면을 시켜 먹고 뭐 버스를 타고 뭐 학교에 가고 뭐 병원에 가던 모든 사회적 기능들이 다 비접촉 사회로서 전환되어야지 이 파스가 제대로 동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스는 이러한 비접촉 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 그죠? 그것을 abstracted society로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코딩을 진행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서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0번부터 4번까지 5가지 항목, 요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나머지 5번부터 해서 11번까지 쭉 다른 항목들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목표 하에서 코드 한 줄 한 줄이 구성된 거예요. 코드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 코드들은 예외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코드로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실제 이제 전자여권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들을 시연 비슷한 형태로 이런 창을 한 10개쯤 밀어놓고 쭉쭉쭉쭉 서로 데이터들이 오고 가고 데이터가 갱신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에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방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셨기를 기대합니다.